전북대 총장 선거에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이나 지났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GM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다음 달로 끝나는데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전북 출신 고위직 인사가 줄면서 변환 추진을 위한 통로가 좁아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지방의원들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복당 신청을 반대하고 나서 이 의원의 복당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경찰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해 11월 초입니다. 총장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에는 당시 이남호 전북대 총장과 대학본부가 전북경찰에 이미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훨씬 넘은 셈입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까지 이첩되면서 병합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다면 병합을 해서 사건을 처리해야 되겠죠. 관련이 또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별건으로 처리해야 돼요.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찰청 본청 김모 경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검찰에 고발당한 교수회장과 이모 교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 경감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처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교수들에게는 이메일을 보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본청도 전북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 경감을 징계하겠다며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개인적인 일탈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꼬리 자르기를 하거나 자신들의 구성원들을 덮으려고 잘못을 덮으려고 시도한다면 이건 더 큰 저항을 받을 거다. 고발을 주선 교수들은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청와대 앞 1인시위 등 더욱 조직적인 활동과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해 6월 대량 실직한 GM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다음 달에 끝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힘이 됐던 실업급여마저 끊기게 됐지만 정부는 당장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근로자 1,2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로 근근히 버텨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대 8달까지 지원해주는 수급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근로자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가 이제 40대 중후반과 뭐 50대 가는데 대부분 이제 추측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나이가 그렇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군산시가 퇴직한 GM 근로자들 위해 준비 중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당장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와 위그선 등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을 통해 퇴직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8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한 푼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며 조만간 정부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직자들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 근로지원 사업을 목적 예비부로 지원받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중단을 앞둔 가운데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 차를 전후해 청와대와 정부에 전북 출신 고위직 인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북 인사 기용이 주춤해지면서 전북의 현안 추진을 위한 창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무 국민소통수석을 교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병도 정무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를 떠납니다. 전북 출신의 수석 비서관이 한 명도 없게 됐고 비서관 3명만 남게 됐습니다. 전북 출신의 장차관급 인사 역시 줄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18명이 발탁됐는데 지금은 11명만 남아 있습니다. 공공기관장은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등 2명이 그만둬 5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차관급 인사에서는 전북 출신 4명이 한꺼번에 물러나고 1명만 새롭게 기용됐습니다. 반면 전남 출신은 4명이나 임명됐습니다. 현 정부의 전북 인재 중용이 주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는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가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인사 등 전북 홀대를 바로잡는 동시에 전북만의 몫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목을 찾기 위한 방향 쪽으로 많이 흐름이 가고 있었다라는 점은 저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더 키워나가고 또는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개각에도 나서는데 당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가 거론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진선미 여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등의 교체도 예상되면서 전북 인재를 대거 기용해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화재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달에 화재 발생 위험지수가 20%를 넘었다면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은 3,400곳의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달 들어 전북에서는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효자 배수지에 연간 12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인 시민 햇빛 발전소를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햇빛 발전소는 전주시가 시유지를 제공하고 124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건립됩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지방의원들이 단체로 이 의원의 복당 신청을 비난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역 민심과는 거리가 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 민주당 도의원과 시군 의원 32명 가운데 이용호 의원 복당에 반대 서명을 한 사람은 모두 30명. 이들은 이 의원이 지방선거 때 무소속과 민주평화당 후보를 지원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했다며 복당 신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치적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고 또 한 번의 입신을 꾀하는 것 말고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 의원이 민주당을 두 차례 탈당한 전력을 꼬집어 철새 정치인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에 경고했습니다. 또 이용호 의원 측에서 주민들에게 민주당에 입당했다며 문자를 보낸 건 허위사실 유포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방의원들의 쓴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지역 여론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매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지역 민심과는 상반된 일부 지역 의원들의 반대 성명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유감스럽습니다. 이용호 손금주원의 민주당 입당 여부는 향후 민주평화당과의 관계나 정계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 중앙당에서 일부 의원이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밝혔고 지역에서도 반발이 나오며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안팎에서 갈수록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내일 열리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용호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새해 담배식을 갖고 정치개혁과 지역발전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해년을 국회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당직자와 당원들이 단결해 당과 전라북도 발전에 이바지하자며 협치와 상생으로 쌍발통 정치를 꽃피우자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자리에서 김경민 도당 수석부위원장 등 70여 명의 당직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직원 채용 경쟁률이 70대 1을 넘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신입과 경력직을 합쳐 53명을 뽑을 예정으로 4,159명이 지원해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신입사원의 30%를 지역 인재로 뽑는 전형은 1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서류 심사와 필기 시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교육자치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사고든 특권교육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입장도 밝혔습니다. 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조창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은 올해 교육자치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유초 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유초 중등교육 권한 배분의 최종 목표는 학교 자치에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배분하면 교육자치가 본격화됩니다. 이것은 교육의 실질적 주체가 교육관료에서 학교 교사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사고로 대표되는 특권교육을 폐지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해 인권, 노동,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자사고 재지정평가도 깐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고 국가 권력은 교육에서 결과의 평등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 정의이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교복 구입비와 수학여행비, 학교 운영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고교 의무 교육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형사 고발하는 등 일체 교권 침해 행위를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학력 신장 대책이나 진로 상담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전북은행이 임기 3년의 은행장 선임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지난 4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은행장을 뽑지 못한 채 행장 선임을 14일로 연기했습니다. 금융권은 3연임에 도전하는 임용택 현 행장에 맞서 자행 출신의 새 인물이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최종 후보의 명단과 인원수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행장 선임을 놓고 내부 갈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라북도가 조만간 도입될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소상공인연합회 등 11곳과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가맹점 신청을 유도하고 도입 절차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로페이는 소규모 업소가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결제 방식으로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 인원을 지난해보다 200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9개월간 이루어지는 노인 공익형 일자리의 4,416명, 노노케어의 505명 등 4,921명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3일 근무하며 매달 2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북 농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다른 시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85.5%로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고
도시 지역 간의 격차는 13.9%포인트로 가장 적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말까지 농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9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5살 고준희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하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한 친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준희 양의 친부 38살 고모 씨와 동거녀 37살 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준희 양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로에게 사망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으로 밀어볼 때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36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쯤 군산 한 의료원 응급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30분간 난동을 부려 의료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병원에 방문한 A씨는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의료진 진단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대기 중 오염물질을 밀어내면서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내일은 보통 수준의 공기질이 예상됩니다. 동부 내륙과 서해안 지방은 오늘 밤 한때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주 영하 7도, 무주는 영하 13도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다시 영상권에 들면서 반짝 추위에 그칠 전망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